시편 43편도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호소가 기록됐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달라. 판단이란 말은 심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그런 모든 행위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미 심판을 받았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보면 판사가 그 모든 것을 판결하는데 양쪽에서 주장이 팽팽하지만 판사가 재판하는 대로 결론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은 사람과 서로 이 말이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모든 문제가 더욱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런 모든 사건 자체, 교통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부서지고 뭐 몸이 다치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냐. 다 치료를 되고 다 했지만 원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휴증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 고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것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영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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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그 기쁨을 같이 우리가 기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그 모든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전도하며 끝까지 그 약속이 오히려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호소와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43편에 다윗이 호소한 것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빛과 진리를 통해서 그 모든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리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